안녕하세요. 박민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30대, 40대, 50대, 60대별로 근육이 빠지는 주요 원인 한 가지씩만 꼽자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근육이 빠지는 원인이 한 가지씩만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관찰한 우리 환자분들을 보면 각 세대별로 이러한 주요한 원인이 가장 큰 선도적인 원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제대로 교정해주면 나머지 부분들이 또 쉽게 교정할 수 있다는 거죠. 30대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운동 부족,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이죠. 가식, 폭식, 그리고 결식입니다. 자, 이러다 보면 체중이 늘어요. 체중이 늘는데 지방도 늘죠. 그래서 근육 안에 지방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방화된 근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대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자, 제대로 된 식사를 하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숨찬 운동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회 30분 이상 숨찬 운동을 하는 30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공원에 가보면 대부분 중년 이상의 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젊은 분들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숨찬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0대에서 이제 근육이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사회생활의 가장 전성기잖아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문제가 따라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문제가 겹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을 압박하다 보면 우리 몸의 호르몬들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 호르몬이 올라가죠. 그러다 보면 이 호르몬이 다른 호르몬들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코티졸 호르몬이 계속해서 올라간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50대부터는 코티졸 기능이 떨어지는 부신피로 상태가 되게 되고 우리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코티졸이 올라가게 되면서 인슐린 호르몬의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 호르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몸, 특히 근육에 에너지를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게 되는 거죠. 수면에 문제가 생기니까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되고 우리 몸의 재생능력이 떨어지면서 멜라토닌 호르몬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요. 멜라토닌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멜라토닌이 우리 몸에서 하는 항산화 역할과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청소하는 역할 자체가 감소되게 되고 이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근육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코티졸 호르몬과 경쟁하는 호르몬이 있죠.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일수록 성장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10대 때 최고치를 찍었다가 매 10년마다 14.4%씩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개인차가 매우 매우 큽니다. 자, 보십시오. 40대를 접어들면서 후반기가 되면 갱년기가 오잖아요. 성장 호르몬도 떨어지고 인슐린 호르몬도 기능 떨어지면서 멜라토닌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안 그래도 갱년기 때 수면 리듬이 불규칙적인데 그런 부분이 더 가중화되면서 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것과 맞물려서 성장 호르몬이 더 빨리 감소하니까 우리 몸의 노화 현상이 촉진되는 것입니다. 노화가 촉진될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따라서 40대 때는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푸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은 수면 시간이죠. 잠을 잘 수 있게 수면 위생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려면 결국 몸은 노곤해지고 정신도 안정되면서 부교감 신경계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잠자기 전에 너무 자극적인 것을 보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체감근 보면서 조명을 완전히 꺼서 침실 안경을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낮 동안 운동을 해서 우리 몸에 적절한 피로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40대 때는 스트레스 줄이고 숙면을 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시고요. 스트레스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십시오. 취미 활동이나 운동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대는 혈관 건강이 건강수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사 정운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대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대사 저온이 왔을 때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에너지의 이동통로인 혈관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각종 혈관 질환들이 생기는 거죠. 근육은 다른 말로는 혈관의 집합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관이 근육을 먹어 살리고 근육 안에 생긴 각종 노폐물을 혈관을 통해서 끄집어내와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혈관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근육은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 잘 관리해준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혈관 건강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은 약물을 먹게 됩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그럴 때 이 약들이 작용하는 기전에서 본의 아니게 희생되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의 작용 기전에서 소실되는 영양소, 그것을 더럽 먹어 그 약이 일종의 영양소를 강도했다. 좀 가혹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약을 안 드실 수는 없죠. 대를 위해서는 큰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약을 안 드실 수는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한다면
뒤따르는 소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특히 당뇨병이 때 반드시 먹게 되는 메포민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12에 결핍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팔다리가 저린다든지 무력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고지혈증 약으로 대표적인 약 스타틴 같은 경우에는 스타틴이 콜레스테롤을 저해하는 과정에서 코엔자 Q10의 생성까지도 막게 되거든요. 에너지에 잘을 낳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때는 비타민 B12나 코엔자 Q10 같은 결핍되긴 영양소를 자기의 정상과 잘 결합시켜서 보충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엎친 데 덮친 경우로 담배를 피게 되면 비타민C가 결핍되고 커피를 지나치게 마시게 되면 마그네슘, 술을 많이 마시면 비타민 B1이 결핍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충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60대, 70대는 많은 원인들이 있겠죠. 나이 들매 과정에 있어서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바로 단백질의 섭취와 흡수의 부족입니다. 소화효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단백질을 먹었을 때 거북하거든요. 그리고 단백 자체를 먹더라도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빠지기가 쉽죠. 단백질이야말로 근육의 가장 중요한 재료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단백질 섭취를 규칙적으로 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더불어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안 먹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공복인 상태에서 운동하게 되면 오히려 근육에서 단백질을 꺼내서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고 이것이 찐 근감소증으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60대, 70대라고 한다면 의무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적정량의 단백질을 음식이든 아니면 영양소의 형태이든 섭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별로 어떤 원인들이 근육을 감소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것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잘 체크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육은 결국 우리의 평생 반려자 이니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